2023년 개묘년 하반기에 기인을 만날 운과 재물 운이 맞닿아 있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티리 시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인 덕분에 동방석에 앉을 띠 탑3.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에 기일을 만나 돈방석에 앉을 분들이 계십니다. 열띠띠 중에서 상위 세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돼지, 토끼, 양띠의 성격과 궁합을 먼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시댁, 식구 등등 본인과 합이 잘 맞는지 들어보십시오. 우선 돼지띠는 근면하고 검소한 분이 많습니다. 또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사려 깊다는 말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배려심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토끼띠는 열띠띠 중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은데요. 갈등과 충돌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입니다. 대체로 상냥한 사람이 많고 예술 분야에 재능을 보이는 분이 많습니다.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사교성이 부족한 편이라 하겠습니다. 양띠도 토끼띠만큼 순수하고 유순한 성격이 많습니다. 다만 경제관념은 조금 부족해서 저축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사람 눈에는 이러한 분들이 답답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착한 것만으로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 셋의 궁합을 잠깐 볼까요? 우선 양은 토끼하고도 좋고 돼지하고도 좋은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 토끼와 양의 궁합이 특히 좋은데요. 둘 다 차분한 성격으로 진실된 우정을 쌓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이 가끔 변덕을 부릴 때가 있어서 토끼가 좀 더 맞춰주는 형세이기는 하지만은 만약에 배우자와 이러한 궁합이라면 토끼가 경제권을 꽉 쥐는 게 좋습니다. 양과 돼지는 오래 붙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관계입니다. 둘 다 유순한 성격이라서 싸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돼지띠가 남자이거나 연장자인 경우가 좋겠네요. 토끼와 돼지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궁합이라서 좋습니다. 부지런하지만 추진력이 부족한 돼지를 저돌적인 토끼가 채워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토끼와 양과 돼지는 하루 종일 붙어 다녀도 좀처럼 싸울 일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기인의 도움으로 돈방석에 앉을 탑3의 띠의 운세를 봐드릴 텐데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지띠는 2023년 하반기에 운세가 안정기에 오르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이 보이는데요. 기인도 있고 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조금 바빠지겠는데요. 본인의 능력에 안에서 도움을 주고 베푼다면 득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돼지띠 성격상 도움을 거절하기 힘들 수는 있지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돼지띠 중에서 기인을 만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은 1900몇년생이요? 95년생. 의뢰생 29세이죠. 돼지띠입니다. 특이한 점은 그 기인이 굉장히 먼 곳에서 오시는데요. 아마 생전 처음 보는 분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경계하지 말고 그분께서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오는 만큼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 곳이라는 것이 거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야의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 기인이 계실지 모르니 활동 영역을 넓히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직을 하거나 진로를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은 개묘년인 만큼 돈이 자석처럼 찰싹 붙는 시기를 맞을 것입니다.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본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과 인연이 닿을 것입니다. 대체로 모든 띠에서 기인과 재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인이 등장하면서 직업적 사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재물운도 얻게 되는 형국입니다. 참고로 토끼띠분들 중에서 기인 덕분에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큰 분은 1975년 49세인 을묘생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본인의 장점이 드러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할 텐데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그 중에 아마 기인이 있을 텐데요. 이 사람 덕분에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양띠분들은요, 하반기에 알아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맞을 것입니다. 대체로 혼자 돈을 벌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나 상사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돈도 달라붙으니 나쁜 운세는 아닙니다. 참고로 양띠분들 중에서 인복이 터진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1991년생 신미생 33세의 양띠인데요. 아마 주변을 둘러보시면 본인이 도와주려고 안달복달한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편이고 어떤 일이든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어쩌면 상사의 도움을 받아 승진을 할 수도 있겠네요. 특이한 점은 양띠분의 하반기 재물운은 천천히 진득하게 들어옵니다. 혹시라도 욕심을 부려 고수익 위험에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피땀 흘려 번 10만원으로 마이너스 100만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고수익 고위험보다는 저수익 저위험 장기 투자를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재물복 터진 양띠가 궁금하다면 이곳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보은도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